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많이 얘기하시라고 시간을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아, 그냥 좋게 표현하셨네요. 그냥 일찍 끝나서 일찍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현대. 머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더 자연스럽죠? 아니요, 늘 멋있습니다. 아, 저희는 뭐 적응이 안 되는데요.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합병 이슈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은?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죠. 두산인프라코어 신주는 이미 상장되었고요. 그렇죠? 네. 상장되어서 21일 날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 10.42로 마무리하고 지금 그 이후에 1, 2, 3, 4, 5 5거래일인가요?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지났는데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있네요. 지금 두산인프라코 주주분들은 더 큰 걸 바라시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되게 복잡한데. 복잡하죠. 일단 그냥 두산 밥캣을 떼어내서 예.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 결론적으로. 어제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두산인프라코를 사업 부문과 투자 부문으로 분류해서 사업 부문은 두산인프라의 이른바 굴착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 지금 두산 베어스 응원하시는 분들 잠실구장에 가시면은 거기서 맨날 막 자기 아들, 딸 아니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연인 데리고 가가지고 그 분홍색 두산 모자 쓰고 즐기시죠? 분홍색 예쁘잖아요. 두산 모자인데 분홍색 모자 사시잖아요. 거기 용품점에 가면은 두산인프라코 굴삭기랑 아 굴착기라고 할게요. 일단은 굴착기랑 휠로더. 굴착기는 이른바 우리 포크레인이라고 불리는 삽처럼 생겼고 휠로더는 네. 삽이 되게 이게 넓게 직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그 자재를 퍼서 날르는 것들이에요. 네.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범용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모형을 팔아요. 옥스포드사, 영국 옥스포드사 아시죠? 가끔 막 그 이벤트로 레고랑 해가지고 네. 우리 재밌는 거 편의점 옥스포드 레고 제품 이런 거 내놓는 그 회사. 거기서 팔아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것도 사서 두산인프라코어랑 이제 친해지는 지금 계기가 되는 건데 네. 거기 이제 굴착기가 있는데 일단 국립국어원에서 굴착기라고 하라고 했는데 네. 왜냐 굴삭기의 삭이 일본식 네. 용어여서 아, 근데 건설 현장 분들 근로자분들은 또 아니다 이건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굴삭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푸는 걸 얘기하는 거고 굴착기라는 거는 땅을 수직으로 파고 들어가는 기계를 말하는 거고 포크레인은 유압식 공기의 압력을 이용한 기계를 통칭해서 하는 얘기라 이 세 개가 다른 기계를 얘기하는 거라 국립국어원이 판단을 내려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네요. 네. 근데 답을 안 했다고. 그래서 상식도 그래서 일단은 굴착기 일단 두산인프라코 홈페이지에는 다 굴착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굴착기라고 할게요. 삭자가 그 일본 단어에서 와서 그게 싫어요. 굴착기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굴착기를 주력하는 회사인데 사업회사는 이제 그 굴착기, 휠로더를 주력하는 회사고요. 투자회사, 여기다가 두산 밥캣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걔는 두산 중공업으로 가버렸어요. 두슬라로 갔다고요, 지금. 두슬라로. 와, 두산 중공업이 어제 장외 거래에서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시간의 거래요? 예.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많이 빠졌어요. 빨리 이제 그룹 정상화의 가속도가 붙을 거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면서 실적도 좋고 두산그룹주 저희 한번 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네. 두산그룹주들이 정상화의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빠졌네요. 두산중공업 32,000원 갔다가 거기서 그냥 다 빠져 22,000원대로 빠져버려가지고 지금 아쉬워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두산이 그렇게 스스로 정리를 한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두산 밥캣을 떼낸 상태에서 거기서 다시 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현대 제뉴인이라는 신생 회사가 등장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단계가 두 가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과 잔금 납입 두 개가 남아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8월 초에 예상됐었는데 예상외로 빠르게 나왔어요, 지금. 공정위가 승인을 해줬어요. 이게 뭐 승인을 거의 할 거는 이제 뻔한 거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었냐면 두 회사를 합치면
그 두산 밖에서 떼어놨다고 했죠. 두산 밖에서는 미국에서 하는 회사고요. 북미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특히 소형으로 하는 회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제뉴인 이게 어떻게 되면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잖아요. 현대중공업 지주. 네. 거기 아래 조선사업도 있고 기계사업도 있는데 이제 기계사업을 키우려고 기계 전문 중간 지주회사를 만드는데 현대제뉴인이에요. 이것도 IPO 통해서 상장 예정이에요. 현대제뉴인 아래 두산 인프라코와 현대건설기계가 두 개의 양대 산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국내 합산 점유율이 굴착기가 51.2, 휠러더가 66.0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게 독과점 문제가 나오거든요. 50%, 70% 이렇게 돼버리면은. 근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무슨 얘기를 들어서 승인해줬냐면은 국내 굴착기 수요랑 휠러더 수요를 봤을 때 공급 능력이 우리나라 총 생산 업체 다 공급력 했을 때 굴착기는 수요에 대비해서 4배 이상이 되고 휠러더는 18배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은데 50% 60%를 차지했다고 해서 현대건설 기계랑 저기 그 두산 인프라코 이 합친 현대제뉴인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겠느냐? 없겠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니까 독과점 문제 없다. 없다. 아,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올리냐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2019년 건데 캐터필러 16.2, 고마스 11.5, 존디어 5.5, XCMG 5.5, 볼보 건설기계 4.6이에요.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3.3이고 현대건설기계가 1.2인데 합치면 4.5죠. 볼보를 거의 그 턱 밑까지 추격해서 1, 2, 3, 4, 5위, 세계 5위권을 노린다 이건데 이것도 승인의 이유를 들었어요. 두 기업을 합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뭐 10% 두 자릿수 정도 되면은 아 얘네가 너무 크다 하겠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리밖에 안 돼서 이제 막 넓혀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공정위가 태클을 걸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는 너무 공급이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독과점이 되더라도 가격을 못 올릴 거다. 그리고 세계시장 점유율은 아직 너무 낮기 때문에 크게 날개를 달아줘야 된다. 이 이유로 공정위가 승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두산 인프라코 잔금 납입. 잔금 납입은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거의 완성에 다다랐죠.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완전 저기 도장만 찍고 잔금 납입 도장만 찍고 가져가면 돼요 이제. 네. 그래서 앞으로 달려만 가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현대 건설기계를 살 거냐 두산 인프라코어를 살 거냐 그렇죠? 그 고민이 남은 거죠 이제. 어떤 선택에 의해서? 어떤 선택에 따라서 어떤 매력이 있고 또 리스크가 있는지 하나씩 봐야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대건설기가 저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러시아랑 인도에서는 현대건설기계가 우위에 있고요. 중국, 동남아, 유럽 시장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우위에 있는데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중국이 다 줄었거든요. 중국은 지금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자기네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확진자가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턴어라운드를 쳐서 속도 조절을 오히려 들어가 버려서 중국 시장에 실적이 다 안 좋게 나와 버렸어요. 이 두 회사가. 어디서 만회를 했냐? 인도는 아직도 난리던데 희한하게 인도에서 140% 넘게 성장했어요. 현대 건설 기계가. 인도의 강점을 갖고 있는 현대 건설 기계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타격을 받았던 두산 인프라코어는 어디서 만회를 했냐? 유럽이랑 중남미에서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건설기가 기본적으로 가는 동의는 뭔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에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 저번에 농기계 하면서도 얘기 드렸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빨리빨리 캐고 싶거든요. 금 가격이 상승하고 은 가격이 상승하고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아연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면 빨리빨리 광물을 캐가지고 빨리빨리 팔고 싶거든요. 비싸게 지금 시가로. 그렇기 때문에 굴착기를 많이 구입을 하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굴착기 구매 수요가 느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플랜트 이런 공장들이 이제 건립이 지금 미뤄졌던 것들이 나오면서 굴착기 수요가 또 올라가요. 굴착기 휠로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가운데 중국은 미리 선반영이 돼버려가지고 깎인 부분을 다 만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현대건설기계가 좋은 거는 인도가 있잖아요. 중국이랑 인도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인도 같이 사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둘이 있잖아요. 현대건설기계는 인도에서 만회를 했는데 중국이 이제 회복이 되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져버렸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고사양 고가 라인 위주고요. 현대건설기계는 저사양 저가 라인 위주예요. 이것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애들끼리 뭉치면 약간 시너지가 덜 나는데 다른 지역의 강점이 있고 다른 사양과 다른 가격의 강점이 있는 애들끼리 합치니까 더 다채로워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 좋아요. 이 부분은 좋고, 근데 위협이 또 있죠. 굴착기랑, 굴착기라고 했네요. 굴착기랑 휠로더가 대표적으로 범용 제품이에요, 범용. 뭐 특별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범용 제품은,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범용 제품이란 거는 만들기도 쉽겠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들어와 버릴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조선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이 저가 수주로 많이 따갔는데 이제 LNG선이나 이런 것들이 고부가가치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이 기술력으로 못 따라오잖아요. 일본도 못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협이 아닐 수도 있으나 어쨌든 지금 뭐 불황기나 이런 게 왔을 경우에 저가 수주로 밀고 들어와 버리면 그게 좀 약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두산 밥캣이 빠져가지고 아쉬워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인도는 그냥 갠지스강이 피로 물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북미 지역도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율권을 주긴 하는데 연방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강화하는 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그러면 또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두산 바켓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두산 바켓은 뭐 하고 있냐, 북미에서. 코로나19로 집콕을 하면서 전원 대저택에 사는 일반 미국인들이 뭘 했어요? 자기 농장 가꾸고 조그맣게 복숭아 과수원 운영하고 그래서 소형 굴착기랑 소형 포크레인, 뭐 소형 이거 휠로드 이런 것들 샀잖아요.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두산 바켓이 대박을 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북미 주택시장 타깃으로 했던 소형 굴착기 판매했던 두산 바켓의 실적을 못 갖고 오는 상황에서 현대 건설기계는 토목시장이 주력이에요. 토목시장. 거대한 건설 현장에서 거대한 큰 굴착기를 투입하고 이건데 이게 만약에 또 델타 변이로 또 늦춰지고 이래버리면 현대건설기계는 코로나 피해를 본다. 이때 받쳐줄 수 있는 두산 밖에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아쉽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대신에 또 기대할 만한 건 바이든 정부에서 3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으니 그 건설 현장에 분명히 아까 이 그 두산 인프라코랑 현대건설기계 합쳐서 4.5 이게 되면 그 비중 그대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캐터필러를 비롯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 비중대로 어느 정도 나눠 먹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또 강점인데 결국에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중국하고 코로나가 가장 변수예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를 저는 인도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어서 좋게 보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늦춰질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저는 건설경기에 연동을 하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두산 인프라코어와 비교해봤을 때요. 이 네. 최근 이 현대건설기계는 한 몇 달 동안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가 네.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며칠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전보다는 동반을 하고요. 네. 어떤 이슈죠? 최근에 며칠 동안 이렇게 흐름이 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예. 실적이 1분기에도 컨센서스 상회, 2분기에 또 컨센서스 상회했어요, 지금. 앞으로 이런 지금 실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어나갈 가능성이 지금 1, 2분기로 봤을 때 커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중국 쪽이 타격을 받았는데 인도의 강점이 있었던 현대건설기계는 그걸 벗어났고 그리고 이 지금 1, 2분기를 실적을 낮게 잡진 않았거든요. 이게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허들을 뛰어넘었어요. 지금 컨센서스가 와 이거는 달성되겠는데요. 이거 지금 이번 연도 컨센서스를 증권사에서 지금 매출액을 3조 3천억을 잡아놓고 영업이익 2,100억 원 잡아놨는데 지금 2분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1,600억 가량을 해버렸거든요. 이미 영업이익을 영업이익 이제 500억만 하면 3, 4분기 달성돼요. 이거
근데 지금 3, 4분기로 갈수록 아무리 뭐 델타 변이가 다시 그 가속화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 중동 이쪽 중동 쪽이 터지고 있는 게 또 있거든요. 유가가 지금 $70가 넘었어요. WTI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 오르는 거 보셨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냥 국내에서 레미안 담당하는 건 삼성 물산이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냥 무조건 플랜트에 해외 플랜트 유가가 오르지 않으면 그냥 다 빠지는 주식인데 엄청나게 급등했죠. 유가의 상승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의 상승으로 중동 지역이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건설 현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하반기에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중국 쪽에 몰려있지 않은 현대건설 기계는 하반기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컨센서스를 넘어설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넘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기술적인 모습도 지금 이게 너무 예쁘죠.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일단. 그래서 뭐 여기에 점수 준 것도 있어요. 그림이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차트가 예쁘다는 게 현대건설기 차트가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너무 예쁜데요.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뭐가 예쁜 건지. 너무 예쁜데. 뭐가 예쁘냐면 전고점을 넘어선 다음에 살짝 누르고 있는 거 이런 거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지금 중첩이 되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이게 뭐 항상 그 뭐 말씀하셨잖아요. 월봉을 그러니까 뭐 이제 하다가 불리해지면은 물리면 월봉을 본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일봉, 주봉, 월봉 세 개가 있잖아요. 다 좋아요. 뭐가 좋다는 거냐면은 급히 오르지 않았어요. 다 이격을 좁힌 상태. 지금 뭐냐면 이거 미리 이렇게 1분기에 조정받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좋거든요. 제가 대한유화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한유화. 화학이나 기계나 조선이나 이런 것들 1분기에 다 조정받은, 이건 대한유화거든요. 대한유화 다 미리 조정받아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거. 미리 이렇게 조정받아 놓으니까 이제 하반기에 기대가 되죠. 차트 이격을 좁혀 놓으니까. 현대건설기도 이격 다 좁혀 놨잖아요. 보세요. 일봉부터 볼까요? 일봉의 이 하락 채널선, 하락 채널,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뚫고 올라갔죠. 다 뚫어놨죠, 지금. 자, 주봉 볼까요? 주봉. 여기 보세요. 20주선. 지금까지 계속 패턴으로 봤을 때 20주선이었던가요? 3월 달에도 그랬죠. 3월 달에서 20주선에서 급등 나왔죠. 또 20주선이거든요. 그렇죠?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이 지금 3월 달에 급등한 뒤에 4개월간 조정인데 조정이 그냥 일자로 나오고 있어요, 옆으로. 근데 그 일자로 나오고 있는 구간이 어딘가 보면, 잘 보면 2019년의 이 부분이거든요. 2019년에 급락하기 중간에 정거장, 여기거든요. 이 부분에 매물을 딱 소화하고 바로 그 위에서 지금 누르고 있죠, 이거. 이런 거.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위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2019년에 매물을 지려 밟으면서 소화시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의 이거는 7만원, 8만원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는 그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두 회사 가운데에서 투자 매력은 현대건설기계가 더 있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결론이 났는 거죠? 네, 일단 지금 중국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 비중이 큰 두산 인프라코어보다는 인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우세가 있는 이 러시아 인도 지역에 우세가 있는 현대건설기계가 좋고 네. 그런 것이 녹아 들어가서 그런지 네. 지금 차트의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으로 네, 오늘 시간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